1918년 영국. 두 소녀가 숲속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어? What is it? Francis, what's wrong? 뭔가를 발견하게 된 소녀들. 그것은 놀랍게도 요정이었다. 동화 피터팬 속의 팅커벨, 영화 반지의 제왕 속의 레골라스, 그리고 노르웨이 전설 속에 등장하는 트롤까지. 사람의 모습을 보이지만 불가사의한 마력을 지닌 초자연적인 존재의 요정. 하지만 요정은 서양 전설이나 동화 속에 주로 등장하는 허구의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요정은 실제로 존재하며 단지 그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심지어 그들은 요정들이 메이데이나 할로윈데이가 되면 사람들이 사는 마을 근처로 나오며 올리브 기름, 장미꽃잎, 마리골드로 만든 약을 눈꺼풀에 바르고 네잎클로버를 머리에 얹으면 요정을 볼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요정의 존재에 대해서 굳게 믿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20세기 초 영국에서 실제로 요정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1917년 영국 브레드포드에서 신지학회 회원들의 모임이 열렸다. 신지학회는 신의 심오한 본질이나 행위에 관한 지식을 연구하는 모임으로, 이날은 회원 중 한 명인 볼리 라이트가 요정의 삶이란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었다. 강의가 끝난 후 볼리는 회원들에게 두 장의 사진을 내밀었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요정 사진이었다. 볼리는 그 요정 사진이 자신의 딸인 엘시와 조카인 프랜시스가 직접 요정을 목격하고 찍은 사진이라고 밝혔는데, 영국 웨스트 요크셔주의 코팅리 마을에 살고 있었던 엘시는 아빠의 카메라를 가지고 프랜시스와 해올가로 놀러갔고, 그곳에서 두 사람은 요정을 만나 사진을 찍었다는 것이었다. 엘시와 프랜시스가 찍은 일명 코팅리 요정 사진은 당시 유명한 심령주의 학자였던 에드워드 가드너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가드너는 곧 사진 전문가인 하럴드 스넬링에게 사진 분석을 의뢰했고, 그로부터 코팅리 요정 사진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답을 받을 수 있었다. 요정 사진이 진짜라는 사실에 가드너는 요정의 존재에 대해 확신하게 되었는데, 뿐만 아니라 당시 영국 최고의 작가였던 아서 코난 도일 역시 코팅리 요정 사진이 진짜라고 믿었다고 한다. 아들을 잃고 난 후 영혼과 신의 세계를 열렬하게 신봉했던 코난 도일은 These are fairies? 에드워드 가드너를 통해 코팅리 요정 사진을 보게 되었고, 곧 코팅리 요정 사진을 진짜라고 믿었다. 코팅리 요정 사진에 깊은 감명을 받은 코난 도일은 1920년 12월 유명 잡지 스트랜드의 요정에 대한 기사와 함께 코팅리 요정 사진을 실었다. 그리고 코팅리 요정 사진은 코난 도일의 지지에 힘입어 영국 전역에서 화제가 되었는데, 그 후 엘시와 프랜시스는 몇 장의 요정 사진을 더 찍어서 코난 도일에게 보낸다. 그리고 코난 도일은 스트랜드지에 계속해서 그 사진들을 실었으며, 심지어 코팅리 요정 사진을 바탕으로 한 책 요정들의 출연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정말 요정이 존재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코팅리 요정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보기 힘든 요정들이 유독 두 소녀에게만 나타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하지만 엘시와 프랜시스는 자신들의 사진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기만 했고 사진에 대해서는 일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던 1978년 미국의 마술사 제임스 랜디가 코팅리 요정 사진에 의문을 제기한다. This is it. Yes. 코팅리 요정 사진 속의 요정들의 모습이 1914년에 출판된 메리 공주의 선물책 속에 등장하는 요정들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그 후 그는 책 속의 요정 그림을 이용해 엘시와 프랜시스가 요정 사진을 조작한 과정을 직접 연출해 보였다. 또한 뉴 사이언티스트라는 잡지 역시 코팅리 요정 사진을 컴퓨터로 분석한 후 요정들이 가는 줄에 매달려 있음을 확인하는데 결국 수십 년이 지난 후 논란의 중심에서 피해 있던 두 명 중 한 명인 엘시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진이 조작되었음을 털어놨다. 그녀는 제임스 랜디의 추측대로 책 속의 요정 그림을 잘라 마분지와 줄을 이용해 요정을 연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엘시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사진을 찍었던 프랜시스는 끝까지 자신들은 요정을 봤다고 주장했는데 사실 코팅리 요정 사진은 누구든지 한눈에 가려낼 수 있는 위조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요정은 지극히 평면적이었고 함께 찍힌 소녀들의 모습과는 달리 요정의 날개와 몸에서는 전혀 움직임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팅리 요정 사진은 수십 년 동안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까지 신문과 책을 통해 끊임없이 화제가 되었다. 그렇다면 소녀들이 조작한 어이없는 요정 사진에 왜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속았던 것일까? 당시 사람들은 코팅리 요정 사진이 가짜라는 의심이 생겨도 조작 방법에 대해서 알아낼 만한 사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가짜임을 증명할 수 없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코팅리 사진이 한창 화제가 되었던 20세기 초의 영국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신명하기 대유행이었는데 코팅리 요정 사진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심에는 신약의 창시자로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 윌리엄 크록스, 영국의 대표 작가 아서 코난 도일과 같은 저명한 사람들이 있었다. 당시 그들의 영향력은 막강했기 때문에 그들이 코팅리 요정 사진을 진짜라고 하자 대부분의 영국 사람들 역시 진짜라고 믿었던 것이다. 또한 요정 사진이 처음 공개된 1917년은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가족들을 잃어갔고 길어져가는 전쟁으로 그들의 미래조차도 어두워져 있었다. 죽은 가족이나 친척들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날개를 단 작고 아름다운 생명체의 등장은 힘든 상황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게 해줄 하나의 위로였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사람들은 장난으로 시작한 두 손의 요정 사진을 수십 년 동안 진짜라고 믿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아무리 그것이 거짓이라고 해도 그 사실을 진짜라고 믿게 되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 사진 기술이 전혀 없었던 10대 소녀들이 조작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요정 사진을 진짜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
심지어 사진을 조작한 당사자가 진실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팅리 요정 사진이 진짜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쩌면 그들은 진짜 요정의 존재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떤 신비로운 존재가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